보라보라하고 예쁜 도라지꽃. 이번 영상은 7, 8월에 꽃이 피는 것으로 아주 곱고 예쁜 연한 보라색을 가진 도라지꽃이랍니다. 도라지꽃이 꼭 연한 보라색만 있는 것은 아니고 흰색도 있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손으로 꼭 눌러 터뜨리는 놀이도 해보곤 했었는데요. 툭툭 소리 나는 이 맛에 열심히 손으로 터뜨리기도 했죠. 예전 시골에 살 때는 산길을 가다가 한두 개의 산도라지 꽃을 만나게 되면 어찌 그렇게 예쁘던지요. 요즘은 아쉽게도 산도라지는 구경하기 힘들고 텃밭에 있는 도라지들을 구경하게 되네요. 도라지에 관련된 노래도 있듯이 산속엔 도라지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노랫말을 보면 심심 산천에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에 철철 넘친다고 했잖아요. 이 도라지라는 꽃 이름에는 전설이 있답니다. 옛날에 도씨 집안에 라지라는 외동딸이 있었다네요. 라지는 나무꾼 청년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파의 중매를 번번이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을에 원님이 지나던 길에 라지를 보고 그 어여쁨에 반해 끌고 가버렸답니다. 결국 라지는 자결을 하면서 마지막 소원으로 나무꾼이 다니는 산길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군요. 그후 라지 무덤 자리에서 보랏빛 예쁜 꽃이 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꽃의 이름을 도라지라고 불렀으며 꽃말도 영원한 사랑이라 한답니다. 요즘 시대와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꽃말이죠.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하고도 안 바꿀 정도로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편도선염과 기관지염, 인후염 등 환절기 대표적인 질환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도라지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기침, 가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도 있다네요. 또한 골다공증 예방과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배를 함께 넣어 만든 배 도라지즙이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데요. 먹기도 괜찮죠. 꿀과 배가 도라지와 궁합이 잘 맞는 것은 도라지의 부족한 열량을 보충해주고 쓴맛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라지를 고를 때는 흙이 묻은 것을 골라야 된답니다. 흙이 묻어 있지 않은 것은 수입 도라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도라지 손질은 잔뿌리를 잘 다듬어 떼어내고 표피는 칼로 긁어서 벗겨낸 후에 물로 깨끗이 씻어준답니다. 껍질을 벗기고 찢어서 손질을 한 도라지는 소금에 주물러서 쓴맛을 빼주고 물에 10분 정도 담가 아린 맛을 제거하고
취향에 맞게 요리를 하면 된답니다. 주로 도라지 생채를 많이 해먹게 되지요. 반찬으로 주로 해먹는 방법은 도라지를 사서 물에 담궈 놓았다가 껍질을 까서 이를 절구나 칼 등으로 두드려 더덕처럼 얇게 만든 후 양념을 살짝 바르고 프라이팬에 구워 맛있게 먹는다든지 도라지를 가느다랗게 찢어서 도라지 무침과 도라지 오이 무침을 해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도라지도 과다 섭취하면 목이나 코 안쪽을 오히려 답답하게 만들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래 없이 마른 기침을 하는 감기의 경우에는 도라지 복영이 오히려 목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네요. 이럴 때는 더덕 같은 다른 약초가 더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사랑의 꽃, 보라보라하고 예쁜 도라지 꽃과 도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렸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